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왜냐면 미국 가재들이 다시 한번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하천에 아주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손으로 한번 미국 가재들을 줍줍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 가재는 우리나라에서 생태계 교란종 유해동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처리하고 그리고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미국식으로.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잡으러 가기 싫어. 같이 잡으러 가요. 렛츠 고. 너네 다 뒤졌어. 자, 여러분, 미국 가재 잡으러 전남의 어느 한 산골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쪽에서 그냥 손으로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저기 렁블을 가져왔어요. 야, 여기 진짜 정글 같다. 신나네. 날씨가 추워가지고 미국 가재 새끼들이 나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원래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곳에 더 나와 있거든요. 지금 상온 10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아이들이 있을까 모르겠네. 자, 요런 돌 밑에 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없네. 없네. 그래, 쉬운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나와.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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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어 있어 있어. 자, 여러분, 여기 미국 가재 보이시죠? 오케이. 암컷이에요. 근데 지금 활동성이 없네. 오히려 잡기는 개꿀일 것 같은데. 잠시만요. 막내 빨리 열어줘. 미안해요 형. 여기 넣어주세요. 넣어. 바다. 여러분, 퇴치입니다, 퇴치. 오늘 간단히 잡고 내 로저에다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이거 말조개 좀 작은 사이즈 같은데 지금 여기 아주 실합니다. 이쪽에 사이 너무 괜찮아요. 버릴게. 또 있어요? 어디 어디? 암컷이네. 네. 뭐야, 얘네 활동성이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알을 200개에서 300개 정도 낳기 때문에 얘네 한 마리 잡아놓으면은 한 300마리 퇴치? 그렇게 계산하면 많이 잡은 거죠. 여기도 어디 어디 어디? 오. 아, 얘도 암컷이다. 좋아요. 암컷을 많이 잡아놔야 돼. 얘네가 원래 수온을 좀 높아야 활동하는 애들인데 지금 수온 낮은데도 올라와 있습니다. 왜냐면 낮에 따뜻하게 때문에 올라와서 밤 되니까 리발 왜 춥지 약간 요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냥 싹 잡아버린 개꿀. 그리고 잡기가 쉬워요. 저번에 제 영상 보시면은 미국 가재 엄청 빠르거든요. 근데 얘네는 지금 아예 활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리고 흐르는 개울인데도 그냥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돌 들추고 안 해도 이런 수풀 같은 데 한번 뒤져볼게요. 이름 없지. 너무 무식했다. 요런 데 있을 거거든요. 열어보자. 나와 이럴 게 없네. 그냥 여러분 길 가면서 볼게요. 뭐야 저 물고기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겠다. 여러분 이 물고기 한 마리 보시죠. 야 너 왜 거기서 임마. 내 손에 와. 야, 잡았냐? 없네. 펀치 될게요. 오케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자, 지금 꿈틀거리면서, 야, 너 집게발 하나 어디 갔니, 리발렉이야? 누구한테 잃었어? 옛날에 제 가지 잡은 영상 보시면은, 탁 건들면 바로 뒤로 충충충 하고 도망가거든요. 근데 얘는 안 그럽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쉽게 잡아요. 이거 보세요. 애들이 저항을 안 해요. 알뱃나? 우와, 포란에서 포란. 엉덩이 쪽 보시면은, 이 미국 가재 새끼들이 달려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보이시죠? 이거 포란한 거면은 다 한 300마리 퇴치한 건데, 이건 진짜? 여러분, 이거 포란하고 있는 거 잡았다고 불쌍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퇴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엽새우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움직여요. 꼼지락꼼지락 하죠? 오케이, 너는 300마리다, 이랬게야. 다다. 여기 있다. 얘는 뭐 나쁘지 않은데, 사이즈? 이거 잡으세요. 여기 있네. 여기. 여. 잡으려면서, 왜 잡으세요? 왜 흘러가가지고? 야, 이거 뭐 1분에 한 마리 꿀로 잡는데, 여러분? 예? 정력에 좋아요? 네, 많이 먹으면 몸에 좋아가지고, 정력도 좋아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게요. 오늘 펜션 잡았잖아요. 통발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미국 가재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 빼야지. 있다 있다. 진짜 있어요? 얘 한 마리 꿈지락거리는데? 진짜 빨간색 그죠? 진짜 있네. 빼볼까요? 원래 이렇게 힘든 건 막내가 하는 거거든요. 리발. 야 물고기 맞네. 나온다. 한 마리 나왔어요. 얘 뭐야? 동사리 아니에요? 동사리예요. 이건 놔줄게요 여러분. 조심입니까? 자, 여러분, 그래도 한 마리 건졌습니다. 근데 다 암컷이에요. 여러분, 얘들이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는 나오고 낮에는 이런 돌 밑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돌 한번 들쳐볼게요. 네, 안 들줄게요. 찾았어요? 찾았어요? 네, 여기 꼈어, 여기. 그러네. 뭐야, 두 마리. 1타 2피. 와, 얘도 포란했네. 둘 다 포란했어요. 이거 합치면 한 800마리 되죠? 자, 들어가라. 물지 마. 새끼? 찾았다. 오케이, 새끼 한번 보여주세요. 새끼는 색깔이 다르네요. 네, 새끼 때는 발색 잘 안 나오고, 좀 크면 나오고요. 가재라고 의심하실 수는 있는데, 가재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거. 근데 여기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렁블의 촉은? 땡. 편집자님 편집해주세요. 하지마. 있어요? 수컷? 암컷이다. 암컷. 이야. 그럼 얘 진짜 큰데? 자, 던져주세요. 들어가. 오케이. 와, 저기 물고기 있네. 너 손 한번 잡고 싶다. 아까 그 못 잡은 피렘인데. 꺼져. 정 떨어지니까. 여기도 쪼가 있을 것 같은데. 치가재다. 가버렸어. 치가재는 엄청 빨라요, 아직. 이야, 여러분. 말조개 거대합니다. 거대해요. 이야, 바로 말조개 문수제비. 이거 뱀 아니야, 이거? 어디? 아니, 유해목인 줄 알았죠? 와, 비싸네. 여러분, 여기 활동하고 있는 이렇게 찾았습니다. 이렇게는 조금 빠를 거예요. 보세요. 얘들이 뒤로 충충충 가거든요. 보세요. 벌써 눈치죠. 이렇게 잡으면은 잡히지, 이래끼야. 꼬리 볼까? 새우가 내 로나 맛있네, 추베르. 자, 들어가라, 여러분. 15분 잡았는데 요 정도 잡았습니다. 많이 잡았죠? 자, 근데 오늘 조금 더 하고 내일 오전에, 낮에도 조금 더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계속 잡을게요. 다 뒤졌어. 여기 또 있다. 야, 그냥 몇 발짝 걸어가면 나오네. 여기 지금 물살에 버티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냥 파세, 이래끼야. 바로 들어가라. 잡으셨어요?
야, 여러분 오늘 여기 다 치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만큼 정말 너 왜 혼자 뒹굴고 있냐? 힘이 없니? 너 괜찮아? 살아 있는 것 같은데 왜 혼자 덤블링 하고 있어? 리발렛이 재밌어 보인다. 내가 잠깐 도와줄게. 자,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살이 얘네들이 버티기가 세가지고 지금 혼자 뒹굴리고 있었던 거예요. 야, 색깔 봐라. 롯나 맛있겠다. 벌써 익힌 것 같다. 리발. 잠깐만. 아, 얘 다쳤네. 위에 박살났네. 박살나서 굴러다니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밟았나? 그랬을 수도 있고. 뭐야? 야, 너 집게발도 다 떼버리면 어떡하, 미안해, 꺼져. 자, 그럼 여러분, 얘네가 야간에 채집하면 좀 좋은 게 뭐냐면요. 빨개가지고 잘 보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또 한 마리 있는데 얘도 상태가 이상한데? 아니구나. 아주 말짱하구나. 미안해. 걔, 너 집게가 되게 귀엽다. 한쪽에 리발렛이야. 짝귀 느낌이네. 짝집 렛이야. 여기는 진짜 한 걸음 나오면 또 있어요. 얘네 근데 왜 이렇게 활동성을? 제가 한번 쳐볼게요. 뒤로 도망가나? 아, 도망가는데 되게 느리다. 제가 예전에 그 생태연못에서 잡은 애들은 정말 빨랐는데 얘네는 그냥 이렇게 집게 집듯이 손으로 집게 한 다음에 여기다 덩크랭이야. 다다. 와, 여기 진짜 많다.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좀 웃으면서 잡는데 왜냐면은 어제도 유해동물 퇴치해서 기뻐서 웃으면서 잡는 건데 이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쪽에 웅덩이가 하나 더 있거든요. 아이고, 여기는 고여가지고 물이 조금 탁하네. 이런데 한번 나가면 진짜 기가 막히게 나올 텐데. 있다. 여러분 저 안에 보이시죠? 지금 렁덩이만 보이는 랭기. 렁덩이 살짝 끄집어 뺄게요. 잠시만 일로 와봐. 렁덩이 딱 잡고 일로와 이래 기야. 포란했니? 안 했네. 바로 들어가자. 닫을게. 분명 요런 낙엽 밑에 안에 숨어서 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 마리 정도는 없냐? 여기 낙엽에 분명히 여기 딸려 올라온 레기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없냐? 아니면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밑에 이렇게 들면은 안에 없냐? 왜 없냐? 개빡치게. 자, 여러분 여름철에 요런 거 잡으러 갈 때 딱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거 보이세요? 요거 여기 선 보이시죠? 가야금. 여러분 여기 미국 과제 새끼 발견했습니다. 새끼래끼 개라끼. 자, 여기 보이시죠? 얘는 겁나 빨라요. 오케이. 자, 여러분 요 치과제도 무조건 잡아야 돼요. 치과제가 커지면은 이게 또 200마리 300마리가 되기 때문에 새끼라고 봐주면 안 돼요. 바로 들어가서 펀치 달겨. 자, 여러분 두 발차고 옮겼는데 또 만났습니다. 얘는 발색이 너무 예쁘다. 멀리서도 보이죠? 그냥 이런 거 툭 건드면 뒤로 가거든요. 오, 깡 좋다. 리발 왜 화를 내? 일로 와 이래 끼야. 그래, 얌전히 있어. 싸다 한번 줄게. 얘 발색 좋죠? 구우면 더 빨개져. 들어가. 개구리야 너 황소개구리 새끼 아니지? 약간 황소개구리 닮은 것 같기도 한데. 놓쳤어요. 황소개구리 아닐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이대로 굉장히 큰데 이 안에 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진짜 돌아 안 된다 이제 리발. 그럼 여러분 지금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 10마리 이상 잡았는데 지금 보시면 전부 다 암컷만 잡혀서 리발 수컷은 지금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이 암컷 개체는 포란한 개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새끼들 때문에 억지로 활동을 하러 나온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는 대다다. 믿지 마세요, 추측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지금 물이 많이 흐르고 있죠. 근데 요런 데 그냥 이렇게 있다니까요. 일로 와 이래 끼야. 어디서 좀 편하게 쉬고 있어 유해동물 느끼가. 열어 바로 쳐들어가. 다 바로 오우야 방생할 뻔했다. 다다. 여러분 이거 방생하면 안 됩니다. 바로 럭컹럭컹이에요. 유해동물 보면은 무조건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방생하시면 안 돼요 절대.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앞다리 다 뜯겨서 새우같이 생겨진 게 보이시죠? 자, 요것도 바로 미국과제의 치과제죠. 자, 이렇게 하면 뒤로 갈 거예요. 이거 보세요, 개빠르죠? 육지 나왔을 때 그냥 살포시 일로와 이랬기야.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지요. 아이고, 그 자리에서 죽였구나. 미안해. 들어가라. 다른 곳으로 포인트를 다시 찾고 있는데 여기 조그만 웅덩이 있죠? 여기에 한 마리 들어가 있네. 죽었니?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암컷이에 요버려. 트라프 미국까지 받아. 안녕 우렁 안녕. 아이고 집 닫지 마라. 버릴게. 자, 여러분 한 마리 더 레이더 망포 차트했습니다. 이렇게 어디 가니? 어디 그래 조심히 가니? 돌틈에 숨을 나는구나. 그럴 때 요 집게로 해서 따라다라다 따티그레끼야 이렇게 바로 집어올려. 그리고 바로 초배를 파면 안 돼요 여러분. 가재 기생충이기 때문에 무조건 익혀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요? 남생이요? 오이요. 이야, 대박이다. 진짜 남생이네. 만지면 안 되죠? 네, 만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남생이 빼고는 전부 다 외래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등값이 진짜 남생이네. 크기 보시면은 제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큽니다. 잘가 남생아. 누구한테 잡히지 마. 먹힌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밤에는 일단 이 정도만 들고 갈게요. 꽤 잡았을 거나 부어볼게요. 이야, 지금 마리수가 꽤 됩니다.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한 20마리 된 것 같습니다. 20마리. 내일 낮에 와서 한 요만큼 더 잡아볼게요. 들어가라. 마지막 뽀찌 두 마리. 내일 봐요. 나상나상. 자, 여러분 낮이 되었습니다. 어제 했던 장소 말고 오늘은 다른 장소로 왔는데 어제 잡았던 거 좀 하루로 왔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 동안 같이 숙소에서 묵은 애기들 보여드릴게요. 아마 다 살아있을 건데 롯나 펄펄 리발 죽은 애가 한 마리나 다 들게요. 자, 지금 이쪽에도 있을 것 같아서 바로 탐사 한번 가볼게요. 근데 여기는 낮이라서 돌을 디벼야 될 거예요. 없네. 자, 어딨니? 어이구, 벌써 사체들이 이렇게 있구만. 보이시죠? 벌써 여기 미국까지 사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지게발 나간 거 보이시죠? 버릴게요. 분명 있을 텐데. 열어. 오케이, 이 돌이다. 열어. 오, 큰 놈 한 마리 나왔는데 약간 팔팔해 보이는데? 한번 놔볼게요. 이거 보세요. 어제랑 다르죠? 원래 이렇게 도망쳐야 되거든요? 한 마리 잡았어요. 저는 방금 잡았는데 너무 세게 잡아서 죽었어요. 터트렸어요? 잘했어요. 퇴치했네요. 제가 쎄 큰 돌 위주로 보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 마리 잡았다고 자신감 찾네, 리발렛기. 라고 하시는 거 알아요.
자신감 찬찬 안 할게요. 오, 오케이. 여기 한 마리 또 있네. 여기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치워봐라. 아이고 너 거기 그렇게 한 게 야 너 되게 초라해 지금 리발렛. 야 일로 그냥 나한테 와.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버려. 던질게요. 쓰리 포이널. 오. 여러분 방금 맥이 나왔거든요. 맥이. 어 이 동사리도 있네. 어 맥이다. 저기 보이시죠 꼬리. 야 어디가. 맥이 갔어요. 동사리 잡을게요. 동사리는 잡기 쉬워요. 와삭. 꺼져. 저기 한 마리 더 했는데, 자, 저 녀석 한번 수중 카메라로 켜볼게요. 오, 야, 크다, 쟤. 있어봐. 이걸로 뚜껑 해줄게. 바로 잠수. 자, 요 정도 패스면은 일로 와 이래 기야. 자, 여러분 이쪽은 지금 완전 고인물입니다. 조개들이 있는데 조개들이 다 죽어 있죠. 그래서 이 돌 한번 교보제로 들어볼게요. 없을 거예요. 갈게요. 진짜 롯나 쿨하다. 멋있어. 러브님 오랜만에 들고 싶은 돌이 생겼어요. 근데 아마 허리가 상체될 것 같은데요. 러브님 죄송해요. 들어볼게요. 으차. 오케이 역시 나왔구만. 한 마리 더 있을 거예요. 저기 한 마리 더 있다. 1타 2피 가나? 1타 2피 가나? 1타 2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다쓰고 춥고 유해동물 믿고까지 생태계 교란 총래기. 잠시만 이 돌 밑에 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얘는 잠깐 두고 올게요. 총총총 쓰리 포인을. 어유 미안해 어차피 뒤질 거야. 여기 버릴게. 러머님 감사합니다. 이 돌에 한 번 더 있을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허리 삭제할게요. 들어 맞아 나와 있는 거 알아. 러머니 나빴어.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거. 여러분 안 보이시죠. 아, 진짜 돌이랑 비슷하게 생긴 새끼 있거든요. 어 옆에 치과제도 있다. 보이시죠 옆에 엄마랑 새끼. 미안해 새끼부터 잡을게요. 아 새끼 놓쳤다. 엄마 일로 와. 세운이 리발? 여러분 새끼 있죠 옆에? 아이고 새끼 제가 방금 손으로 찌부시켰어요. 괜찮아요. 유해동 물레끼니까. 왜요? 이거 둘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혼자서 할 수 있어요. 브루님 혼자요? 진짜로? 오 같이 할까요 이거? 하나 둘 셋. 아 왜 안 해요? 아니 뭐 손도 안 대고 하나 둘 셋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가? 셋. 이거 뭐 걔 난장마인데? 여러분 좀 멀리서 봐야 돼요. 네? 얘 좀 멀리서 봐야 돼요. 분명 있을 건데. 여기 있다. 어디? 오, 크다. 야, 야, 물러고, 야, 슥싹 하지 마. 들어가라, 닫아. 여러분, 이렇게 해서 1박 2일 정도 미국까지는 아주 손으로 그냥 싹 다 잡아봤는데, 꽤 많이 잡았습니다, 여러분. 딱 얼핏 봐도 지금 한 3, 40마리는 돼 보이죠? 이 녀석들은 근데 살아있는 상태로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숙소에 가서 얼린 다음에, 브리님이랑 가져가도록 할게요. 닫아버려. 가자, 숙소로. 할 일이 있지? 계속.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미국까지 한번 얼렸다가 지금 다 해동을 시켰습니다. 쩌러런. 자 근데 이 녀석 들어보시면 뻘이나 자갈밭에 살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꺼먹고 조금 더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 어떻게 하냐. 바로 떨어뜨리고 칫솔로다가 양치 조져. 양치 눈도 입도 귀도. 아이 귀가 없구나 리발 펀치. 자 요렇게 한 마리 한 마리 다 조사버릴게요. 덜렁덜렁거리지 마라. 죽어 나중에 보자 지옥에서. 자 그럼 여러분 지금은 안 보이겠지만 원래 자기 눈 쪽에 가재 기생충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생으로 먹지 않고 익혀서 먹을 거기 때문에 기생충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바로 가재 패스트, 갑각류 패스트라는 바이러스균입니다. 이거는 기생충이 아니고 바이러스균이기 때문에 이르기가 가지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정착한 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가재 패스트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 가재 패스트가 있다 그래도 처먹을 거야. 죽어 어디서 내 나가리에서 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게 한 마리 한 마리 전부 다 씻었으. 잠시만 너는 왜 범하냐. 뒤질래? 자 이제 요 녀석들의 내장을 빼줘야 됩니다. 근데 원래 뭐 생선이나 뭐 이런 것들 내장 빼내면 막 칼로 베찐 다음에 다 내장 끄집어내고 막 줄넘기 한 바퀴 돌리고 약간 요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가재의 내장을 빼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아주 한번 자세히 보세요. 가재의 꼬리 이렇게 펴보면은 다섯 개가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죠. 자 그중에서 몸통이랑 꼬리랑 연결된 요 가운데 있죠. 자 요 가운데를 뚝 꺾어줍니다. 뚝 꺾어주고 얘를 천천히 뽑으면 돼요. 자 뽑으면은 여기 내장 쭉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빼면 끝입니다. 롯나 간단하죠. 이 영가샷 아니에요 여러분. 영가시였으면 내가 지금 바로 먹었어. 꺼져 이랄게요. 자 그러면은 간의 손질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롯나 맞네 개 립 노가다 펀치. 드디어 돗대다 리발레끼.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뺀 내장은 던져버려. 죽어. 자 그러면 이제 먹을 수 있는 미국가재가 탄생된 겁니다. 아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이 미국가재를 어떤 요리를 할지 아직 말씀 안 드렸잖아요. 자 이 미국가재의 원산지가 어디예요? 그렇죠 말 그대로 미국가재 American Crawfish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미국가재를 약간 브리또처럼 기름종이에 싸가지고 슈베르 오 it's very nice delicious 초벌레 이리라 한다고 해요. 아니 리라는 아니에요 리라 죄송합니다.
라가리 미스테이크. 자, 그래서 오늘 그 아메리칸 푸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분이 형 제발 간장 미국 가재장 해줘라고 했는데, 임마 그거는 나를 죽이는 일이야. 간장장은 그 얘를 익히지 않고 하는 거잖아. 그럼 얘 기생충 롯나 많다고 지금 이미 소문이 다 널려있는 그 기생충 나보고 처먹으려. 그리고 가재 패스트 걸리고 디스토마글, 아 디스토마글도 비브리오, 아 비브리오도 없다. 어쨌든 나 뒤져. 간장 미국 가재장은 나중에 내가 유튜브 마지막으로 올리고 리질 때 한번 올릴게. 약속할게. 걸자.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만들려는 요리 중에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스파이스, 어이구 스파이스 케이준 시즈닝 가루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요거 광고 아닙니다. 리바 이런 광고 안 들어와. 요거를 근데 대형마트 다 뒤졌는데 이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집 앞에 슈퍼에 있었네 리바. 자, 그래서 이번 요리 론다 간단합니다. 물을 머금은 냄비. 자, 거기다가 요 케이준 시즈닝을 부으면 되는데, 잠시만요, 붓기 전에 제가 사실 요 시즈닝이 뭔지 몰라요.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아 이거 그거네. 이거 아, 저쪽 안 나와. 나와. 제발, 제일 싫어, 이게. 요 냄새가 딱, 진라면 소스 냄새랑 똑같거든요? 맛 한 번만 볼게요. 아, 이게, 여러분, 라면 가루랑 똑같습니다. 자, 요거 그러면은 아주 신랄하게 뿌려볼게요. 요걸 많이 뿌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일로 오고, 튕! 그리고 부탁한, 띠! 락을 해, 나 천리 발랄게요! 퍼치! 템프시로! 여러분, 저 정상이래요, 병원에서. 셔머! 파이어.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팔팔 끓으면 미국 가재 넣으면 되는데, 그냥 미국 가재만 나오면 여러분 또 재미없잖아요. So 여기에 들어갈 재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재료 바로 고구마 던져서. 롬나 멋있다. 다음은 바로 감자 두 개 던져서 샤샤샤. 개 멋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재료 브로콜리 던져서. 오, 얘는 그냥 부서지면 바닥에 브로콜리 가루인데 그냥 개박살 나요. 여기 러머니 집이 저희 집 아니야. 러머니한테 이따 댐져요. 넌 소중히 가자. 총. 그래도 자를 땐 터프하게. 야삭 사무라이.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물이 팔팔 끓는데, 자 먼저 그럼 제가 로나 맛있게 썰어버린 야채를 끼들 먼저 투하해버릴게요. 잘가. 아따이샤. 자, 맛 한 번만 볼게요. 후베르. 굉장히 라면 스프를 사골에 넣어서 우려낸 다음에 약간 먹는 그런 맛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한 20분 정도 조졌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주 재소지게 터져버려서 손이 차가지고 활동성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한테 주춤패서 잡아버린 요 미국 가재르가 아메리칸 크로우피쉬 이래기들 바로 입장! 잘가 이래기들아. 와우. 자, 얘들을 여기 푹 잠겨둘게요. 잘 자라 우리 유해 동물 캐릭이 펀치야. 자, 여러분 원래 가재들이 익으면은 빨개지는데 얘네는 원래 빨개서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페이크 가재래끼. 자,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바로 턴오프. 가재들 많이 싹 빼가지고 물기를 한번 말려줄게요. 일로와 미순아. 포치 상식이 상만이. 미안해 상만아.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뺐으면 얘네는 식혀줄게요. 그리고 야채들은 또 이쪽에 싹 다 또 따로 빼줄게요. 일로와 고수나 감수나. 자, 여러분 이렇게 물기를 다 뺀 가재를 요 후라이팬에 냅다 던져버리고 바로 어너너너너너 앤 파이어.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튀겨줘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간단할 줄 알았는데 괴롭 같아요. 자, 오케이. 원 레츠 파티. 웍웍웍웍웍웍웍웍웍. 자, 그리고 여기에 감질맛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바로 요거 버터 날려버려. 그리고 바로 또 웍웍웍웍웍웍웍웍웍. 롬나 카리스마 있어. 바로 턴오프.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식은 미국 가재를 여기 봉지 안에 싹 다 넣어버려. 들어가 이래기야. 들어가 다 깔끔하게 들어가. 자, 여러분 이 미국 가재를 요 봉지 안에 넣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래기들을 고문시키려고. 아니죠, 바로 요 소스를 요 안에 넣고 바로 버무려버릴 생각입니다. 요 소스는 롯데리아에서. 뭐 새삼스럽게 맨날 롯데다 하는데 뭐 뭔 줄 알죠? 근데 광고는 아니에요. 광고 하나 주세요. 제가 맨날 롯데다 맨날 롯데리아 광고하는데. 뜯어버려. 넣어.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재 양이 많은데 그 소스 하나로는 좀 부족하지 않아요? 아직 한 발 남았다. 또 넣어. 자, 그리고 오이 씨지는 느낌 롯나 심하네. 자, 여러분 이렇게 싹 다 버무려버린 거는 부어버려. 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미국 가재 크로우피쉬 시즈닝이 완성됐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를 사실 원래 튀기지 않고 삶은 거에서 끝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왜 튀겼냐, 원래 이 가재를 보면 이 대가리 부분은 먹지 않고 꼬리 부분만 먹거든요. 꼬리도 이걸 이렇게 손질한 다음에 요 살을 꺼내서 먹어요. 요 살을 먹는 건데 제가 튀긴 이유는 뭐냐면 요 껍질까지 그냥 통째로 씹어서 먹으려고 튀긴 겁니다. 자, 일단 살 발라냈으니까 요 살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So taste good. 너 왜 웃어? 너 왜 웃냐고? 병신 같아서.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맛이냐면 약간 랍스터 있죠? 이게 크기가 작기 때문에 랍스터의 한 부위를 뜯어내가지고 라면 소스 같은 데 톡 찍어서 먹는 맛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요, 그냥 요거 갖다 튀겨가지고 라면 스프 옆에 뿌려놓고 콕 찍어서 먹는 거랑 똑같아요. 리발 삶고 튀기고 시즈닝 넣고 괜히 했어. 하지만 또 고구마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요거 바로 그냥 부셔버려. 자, 그리고 요 꼬리채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이건 진짜 아닌데? 아우 이게 왜 그러냐면 시즈닝이 너무 세게 배어 있어가지고 이거 너무 안 어울리는데? 그리고 먹기 전에 역했던 게 뭐냐면요, 이거 보세요. 이 진흙이야 뭐야? 놔줘? 그냥 먹어. 야, 얘 빨간거 좋다. 아, 먹어봐. 괜찮아. 아, 살만. 아니야, 괜찮아. 아, 괜찮아, 먹어봐. 여러분들 원하시죠? 네, 맞네. 자, 먹어. 아니요. 초베르. 그러면은 요거 먹어봐. 이거 그냥 고구마인데 나도 아직 안 먹어봤어. 초베르. 아니 왜? 나도 아직 안 먹어봤는데 왜? 먹어봐. 나 먹어볼게. 초베르. 와, 이게 무슨 맛이냐면 고구마가 원래 조금 단맛이 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짭짤함이 추가되니까 조금 이질감 느껴요. 맞지? 그거지? 그냥 짜. 그러면 맛있는 거 줄게 진짜로. 이거 이거 많이 먹자. 초베르. 이게 제일 최악이야? 여러분 이거 브로콜리 한번 먹어볼게요.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일반 브로콜리보다 나을 것 같은데. 초베르. 아, 미안해. 이거 하나 센 거 줄게. 제일 큰 거. 얘. 아니야. 독하게 흔들지 마. 이거 그거 살 발라준다고. 살 발라준다고. 그것도 싫어 이제. 자, 요거는 살 발. 이야, 이 살 나오는 거 봐라. 이 살 발라줄게. 이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맛있겠지. 이거 먹어봐. 맛이 이거는. 이거 몸통 한번 먹어볼래? 몸통도 사실 이렇게 까면은 여기 내장이랑 살이 있어요. 여러분 요 내장 있죠? 제가 원래 내장 싫어하는데 요거 아주 바싹 삶아가지고 그리고 한 번 더 튀겨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바로 먹고요. 초베르. 아우씨! 아우씨! 여러분 그냥 계속 꼬리살만 발라서 먹을게요. 잠깐만, 아직 감자 있다. 아니 감자 괜찮을 것 같아. 아니 너무 격하게 흔들지 마. 내가 먼저 먹을게. 감자. 초베르! 우와 진짜 맛있어! 아니 웃지 말고 진짜 맛있어. 감자랑 고구마랑 달라. 야 제발 제발 한번 여기 빌게. 제발 한번 먹어도 한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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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먹어도 한번 초베르! 씹어 야, 이 미친놈아! 이 새로 산 옷인데 이거. 자, 이 꼬리를 한 번에 털어 넣을게요. 자, 여러분 이게 나머지입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바로 한 번 때려 넣고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초베르. 이거 진짜 맛있어. 와, 이거 1등이다. 부탁이 하나 있어. 감자 하나 먹고 끝내자. 진짜. 진짜 감자 하나만. 한 번만. 먹어보라.